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궁합이 좋은 쪽파를 넣어서 무쳐보겠습니다. 쪽파는 3, 4cm 정도 크기로 해서 잘라줘요. 얇게 채 썰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서, 쪽파를 넣어서 데쳐서 물기를 빼줍니다. 바로 꺼내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김을 살짝씩만 앞뒤로 구워서 부어줍니다. 살짝씩만 구워도 돼요. 김은 생으로 하면 질겨서 이렇게 구워지는 거랍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참기름, 섞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양념장을 넣어서 무쳐보겠습니다. 양념장은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조절하면서 넣어줘요. 이 김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많고요. 쪽파에는 철분,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궁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쪽파도 선택을 했답니다. 한옆으로 밀어주고요. 이제 쪽파를 이렇게서 묻혀주는데 쪽파는 꼭 짜면 뭉그러져요. 그래서 석고리에 받쳐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 물기가 다 안 빠지면 키친타올이나 면포 같은 거로 살짝만 제거해주시면 되세요. 고추, 쪽파는 살살 묻혀주세요. 김이 마른 김이라 또 이따 쪽파에 수분을 또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줍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